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여러분들이 나한테 알려준 거 있잖아. 자, 이거 저도 지금 유튜브에서 유명한 거 알아요. 타 스트리머, 타 유튜버 얘기 꺼내지 말아주세요. 이거. 이거. 아, 이거 또 시청자분들이 알려줘가지고 얼마 전에 내가 알아냈는데, 이것도 뭐 21칸에는 안 되고 20칸에는 되고 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칸 수마다 또 다르고 그런 건데. 으악! 죽을 뻔했다. 오, 이게 살아? 야, 웃기지 않아 근데 이거? 야, 일단 버그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아 이거? 그거 거의 왼손 들기 그거급인데 거의. 누가 발견을 한 거야 이건 도대체? 오케이, 내가 감성 파크로 같은 거 맵 만드는 거 뭐 네 칸짜리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벽이 돼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차마 캐치를 하지 못해서 누군가가 이따구로 해서 이걸 넘어가는데 성공을 한 거지. 이거는 고쳐야지,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절벽이 있는데 절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서 다른 맵으로 넘어가고 이런 거 내가 캐치를 못한 거잖아. 근데 이건 안 돼. 이 마크 버그를 이용한 무언가. 이거 20칸이 제일 편하더라고 나는. 15, 20칸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저는. 뭐 추진을 받으면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안 된다고 쳤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따구로 넘어가는 거야 이거. 이거 노인정. 아, 절대 노인정. 내가 아예 이런 기믹을 사용해서 맵을 만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지금 뭐야, 앞으로 달리기, 점프를 동시에 누른 다음에 바닥에 착지하기 직전에 웅크리기. 아! 이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뭐냐고 이거. 좀 정상적인 플레이는 아니잖아. 아, 요런 거는 내가 어떻게 맵 탈출로 인정하지 않겠다. 감성 파쿠르에 있어서 회오리 파쿠르는 암만 생각해도 정상적인 플레이가 맞거든요. 이것도 정상적인 플레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나름 정상적인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컨트롤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암만 봐도 비정상 플레이야. 이거는 정상적인 플레이가 아니라고. 이게 정상적인, 이거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이거 만약에 마인크래프트에서, 아, 이거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넣은 기능이며 이걸 컨트롤로 인정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때부터 정상적인 거지. 비정상 플레이, 정상적인, 앞만 봐도 정상적인 플레이는 아니야. 요런 거 가져와서 혹시 나중에 내가 배포를 하게 됐을 때 요런 거 가져와서 이거 탈출 되는데요 이딴 거 하지 말기. 아무튼 그렇다.